고소한 냄새가 풍겨오자 유경 씨가 별채로 움직입니다. 빵을 굽고 있던 현미 씨가 그녀를 반깁니다. 한번 먹어보라고 그녀에게 권합니다. 탄수화물 완전 이미지가 달라. 사실은 그냥 단호박으로 뭔가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단호박을 주워서 어떻게 써보지 하다가 찜케이크를 만들게 된 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팔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걸로 이거 뭔가 다른 2차 가공 같은 걸 해서 팔 수 있으면 어차피 이게 로컬 푸드도 되고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일단 시간이 좀 많으니까 내 주위의 것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너무 많아서 버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깝고 이걸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제주로 건너온 이들은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. 손이 더 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참다운 삶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인 것이지요. 그러면서 사회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노력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거 재작년에 그 칼럼 쓰고 1년 동안 쓰고 뭐 마사회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말 그림이 나오는 말이 들어있는 명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쓰고 그림에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. 여기는 이제 그 말 전문 기자랑 그 교관이 마사회 교관이 둘이 같이 했지. 유채꽃 큰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는 조랑말 체험공원. 이곳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띕니다. 음향 일을 서울에서 건 20년을 했었거든.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서 돈벌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똑같은 음향 일인데 일을 막 힘들게 하고도 다시 돌아오면 이제 마음이 풀리고 하니까는 그 사람이 빡빡해진 게 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?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생활예술시장. 이곳에서도 낯익은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행사장에서 완쌤을 본 게 스쳐 지나간 게 세 번 정도입니다. 아마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네요. 좋지만은 않은 날씨에도 무사히 행사를 마쳐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. 공연이 일단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겠네요. 네, 이제 저는 또 이거 정리를 해갖고 들어가야 합니다. 공연이 다 끝나고 일이 시작입니다, 저희는. 누군가 내가 만든 걸 사준다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장사? 이런 상거래를 해보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.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. 몸은 지치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. 사실 제주도로 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단절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내가 제주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었어. 아,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몸도 많이 써야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좀 편한 거를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때처럼 편하게 이렇게 팍팍 써버리고 그러고 싶은 유혹도 많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이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이 자연에게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러면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나의 그 글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획이나 이런 거에서 스며나오게 되지 않을까. 정착을 계속 할 수 있다,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
현재 제주에 있는 이 시간이 그런 미완의 결정, 미완의 가능성, 미완의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죠, 저한테는. 마음에 평화를 주는 아주 웃긴 멘트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여기만 있다면은 그런 것도 이제 또 어느 순간 그냥 잊혀지고 그냥 가라앉을 텐데 또 어떻게 보니까 일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보니까 더 그 차별성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. 정말? 진짜? 그렇게 해봐야지. 우리에게 유경인과 준우는 같이 더불어 밥 먹고 서로 의지하고 만약에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제주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었다.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친구들이죠. 자연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이런 계기들이 종종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도, 같이 이제 생각하는 것도, 같이 활동하는 것도, 그리고 종종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걸 극복해내면서 같이 또 간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정말 또 다른 우리의 그 이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.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고 그래서 나에게 제주라는 사랑의 섬. 현민에는 제주의 여러 가지 즐거운 거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친구. 제주서 인생 2막을 펼치는 이들, 한결 느슬해진 삶에서 자아를 찾고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추면서 행복에 더욱 가까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.